만나본 격투기 선수 중에 가장 떨리고 좋았던 선수? 좋았던 사람 사쿠라바죠. 내가 이제 처음 이 격투기를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쿠라바라는 어떤 형 때문에, 형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재작년에 사쿠라바가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글리몬의 첫 기자회견에 사쿠라바가 왔어요. 뭔가 그때 와서 인터뷰를 이제 짧게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내가 좋아하던 우상 같은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고백 비슷한 걸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사쿠라바 카제시 형 때문에 이 길을 들어섰고 지금도 격투기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너무 영광이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니까 사쿠라바가 딱 하는 말이 거기서 형이야. 그게 딱 사쿠라바였어요. 딱.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난 MC 너. 아, 그これ2回目ですね。なんか建物が大きかったですね。え？いやもう結局は試合することは好きなんで、別にそのタイトルかどうとかじゃなくて、好きだからやってるだけです。지금은그냥타이틀이나이런게중요한게아니라 시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判断基準がもうぶっちゃけ見てもわからないんで、ちょっとやっぱこう合わし、やってみ、練習に練習してみて、一緒に練習っていうかこう、トレーニングやってみて、ですね。肌を合わせて、で、まあ、その人によってやっぱり動きが右左だったり前後左右全部違うんで、その人に合う何か技をヒントをあげるっていうか、ヒントをあげて、それはあともう本人次第なんで、それをやれ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けどね。もうそのままいけって。그대로 30가는 年거前ですよね。30年僕、前選手のような、訓練？あ、そうですね。アドバイアドバイスス。とか訓練とかトレーニいや、もう多分そういう子はアドバイスしなくてもできると思うんで。ング。まあ、あんま、그런선수が있다면、별로、이렇게、アドバイスなトレーニング필요없다고생각해요。그대로 그냥 쭉 가라。너무 잘했습니까? 너무 잘했어. 도こでどうごまかすかですよね。いや、ちょっと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その当時はやっぱりリングだったりとか、今、金網が多かったりとか、やっぱリングと金網とか、あとフラットな状態とかも全く違うので、でもケージが多いですかね。あ、そうです。レベルが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も。ユンはすごかったですよ。いや、顔は知ってるんですけど、名前が出てこないですけど、얼굴은기억하지만 이름까지는 잘 人の名前覚えられないですよ。이름을 잘못 외우는 対戦した相手もあまり覚えてない、名前が。같이 경기를 한 선수도 잘 기억을 못 하는 グレイシーとかだったら分かるんですけど、グレイシー정도는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쿠라바 선수를 보고 기절을 했어요. 그 세대예요, 저희가. 더 強い 選手ですけれども, 한국의 팬이 いっぱいいら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 팬에 대해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오빠. 오빠가 아니고 형. 오빠 聞くだけなん 오빠는 그냥 듣기만 계속 했었거든요. まあいろいろ人生ありますけど、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僕も頑張ります。はい。はい。